잡아야 돼요. 라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쿼터가 얼마나 던져줬습니까? 그쵸? 예, 아이고 할 게 아니라 그죠? 마침 오른쪽 됐습니다. 아, 뚫렸어요. 오, 대단합니다. 뻥뻥 뚫려. 아, 손정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하듯이 쭉쭉 나가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호재님과 석진우님 지금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카메라 하고 계신 황규철. 황규철님, 네. 1번 카메라 황규철님. 2번 카메라 없습니다.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플레이도 안 되고 자막도 없고. 카메라 집중해주세요. 그렇죠. 화면이 틀어지네요, 자꾸. 맞습니다. 예. 요진이 말씀대로 지금 사람 향기가 나는 방송. 예. 좋습니다. 입으로 떼우는 방송 좋습니다. 예. 어, 좋습니다. 또 사야드는 나갔어요. 그렇죠. 예, 찬스볼.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연세대 입장에서는 또 계속 권순명 선수만 네네.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기가 막히게 황준 선수 볼을 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 지금 오펜스 플레이를 연계하는 게 참 디펜스로서는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참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왜 그 로렌스 테일러라고 예. 예. 아, 또 어, 잡혔나요? 아, 예. 디라인이 끝까지 예, 놓치지 않고 그렇죠. 예, 잡아가지고 태클했습니다. 그 선수 철학이 그거였잖아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다려봤자 오펜스한테 당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 야대지를 그렇죠. 그 수백 가지 플레이 중에 어떤 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네. 때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한 선수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로렌스 테일러를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번호도 56번 달고 네. 뛰었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방송 FKN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문 그 이미지가 로렌스 테일러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 페이크 주고 오, 맞습니다. 좋습니다. 갱신입니다. 갱신됐죠. 황재현 선수가 숏패스를 잘 던져요. 네네네. 예, 역시 패스도 지금 왼손으로 하고 있고 네, 옵션 피치도 왼손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3쿼터입니다. 3쿼터 지금 15대 7로 서울대가 리드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 벤치에서 포를 넣어주고 있죠. 네네네. 자, 허들 풀고 나왔습니다. 아우, 지금 카메라 워크가 완전히 지금 거의 지금 NFL 그냥 어우, 지금 다 잡혔어요. 나 좋습니다. 아, 오케이. 아, 잡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오! 야, 갱신을 못 했지만 상당히 효과적이었죠. 7야드 정도 전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통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옵션맨 그러니까 오펜스가 그 디펜스 옵션맨을 보통 디펜스 엔드나 아니면 아웃사이드 라인백커를 많이 지금 예 타겟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예. 예. 옵션도 참 좋은 예 전략입니다. 아직도 지금 예 일부 NCAA 팀들은 여전히 옵션을 고집하는 예, 팀들이 그렇죠. 많죠. 그죠? 에어포스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훈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팀들이 네네네. 옵션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좋았는데 와, 디라이 저걸 놓치면 그러게 아, 저런... 저렇게 주는 겁니다. 야, 또 갱신됐어요. 디펜스 엔드가 정말 잘 따라왔는데 네네네. 못 쳐가지고 네. 아쉽게 갱신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승일님 참여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도 서울대 좋은 흐름으로 가서 터치다운을 하게 되면 네네. 터치다운을 하면 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의 지금 20야드 안쪽으로 들어왔나요? 네. 지금 지금 거의 프리빌링 존에 들어와서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모든 작전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심사님들은 네. 맞습니다. 김수선님. 예. 여러 지역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해주시는데 예. 합이 잘 맞는 것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심판 콜 관련해가지고 약간 폴스타트인 네. 것 같아요. 스냅이 네. 너무 급했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나요? 아. 어떻게 그렇게 플래그를 그렇게 적재적소에 지금 타임아웃인가요? 서울대 벤치가 들어오는데 그런가요? 네. 네. 서울대학교 타임아웃입니다. 아, 맞습니다. 서울대 타임아웃이고요. 양 팀 지금 한 개 한 개씩 쓴 것 같습니다. 팀 타임아웃 제가 카운트가 맞다 그러면 썼고요. 자, 지금 약 한 4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15대 7로 지금 서울대가 연세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늦게 불러서 아마 플래그가 던져진 게 먼저로 판단돼가지고 심판분들이 저렇게 네네.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벤치에서는 시간을 보낼 때 이제 그 플레이 클락을 보고 네네. 거의 끝나기 직전에 타임아웃을 이렇게 네네네. 콜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작전이 실패한 것 같네요. 자, 이번 경기와 다음 경기 중계를 계속하고 있는 할 예정인데요. 한 가지 좀 그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계석에서는 지금 그 클락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장내 아나운서 이야기를 같이 빨리 지금 아 그 순간 예 리버스입니다. 아닙니다. 패스입니다. 예, 바닥구요. 맞죠. 황경수. 예, 패스입니다. 아, 네. 자, 포터백 두 명이서 주고받고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뭐 하인즈워드 말씀도 드렸었는데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50초라고 그랬나요? 네. 자, 3쿼터 지금 50초 남은 상황에서 자, 서울대 다시 지금 퍼스트 다운 갱신했고요. 지금 거의 10야드 라인 선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10야드 딱 10야드. 예, 지금 공이 지금 퍼스트 앤 골은 아니고요. 퍼스트 앤 텐은 맞는데 예, 뭐 공 한 개 정도로 지금 차이 날 정도로 예, 바싹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더블윙 포메이션. 더블윙이죠. 예. 오른쪽으로 언밸런스. 자, 반대쪽입니다. 네, 11번. 아, 지금 아, 터치다. 네, 터치다운. 와. 이게 더블윙을 오른쪽으로 터치다운. 오른쪽으로 지금 스트롱을 주고 있으니까 네. 연세대 친구들이 이제 그쪽으로 쳐다보고 그쪽으로 이제 네. 밸런스를 맞춰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서울대는 이제 그걸 파악하고 네. 카운터로 더블링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을 먹였어요. 맞습니다. 장점과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촘촘하게 서기 때문에 쿼터의 예. 핸드오프가 안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카운터가 의외로 아주 잘 되는 포메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서울대 킥 성공했나요?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7점이죠. 예. 지금 현재는 완전히 서울대 분위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22대 7로 서울. 현재 남은 시간 22초입니다. 자, 3쿼터 22초 남은 상황에서 지금 22대 7로 서울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가 지금 주전 지금 러닝백이 한 사람은 훈련소, 한 사람은 부상으로 지금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점점 약간씩 기울고 있어요. 예, 조금씩 기울고 있어요. 지금 경기장은 하남 종합 운동장입니다. 네. 자, 20여 초가 남은 지금 3쿼터 서울대가 연대를 22대 7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네. 이세훈님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킥을 지금 준비하는 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지금 17번 키커는 상당히 강하게 킥을 지금 계속 두세 번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찰지. 아, 이번에도 상당히 지금 이선에서 잡았나요? 아, 다시 놓쳤습니다. 지금 저걸 했고요. 아, 왼쪽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 네. 아로마운드. 예. 다행히 볼은 확보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작전은 완전히 뭉개졌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걸 일부러 노리고 친 건지 아니면은 그러게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저 키커의 능력은 저 이상이거든요. 네. 3쿼터 현재 남은 시간 16초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울대는 아주 좋은 포지션에서 필드 포지션에서 디펜스를 하게 됐고요.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는 22대 7로 지금 그 지금 끌려가고 예, 쫓아가야 되는데 최소한 3쿼터에 하나 정도는 찍어줘야 네. 이제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3쿼터까지 지금 연대가 지금 좀 1쿼터 이후에 득점이 없죠. 맞아요. 좋게 지금 엔드런입니다. 아, 맥스 선수 지금 오른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와. 이게 럭비를 하던 선수라서 그런지 네. 주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럭비랑 다르게 럭비는 이제 횡으로 많이 뛰는 그런 동작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풋볼은 이제 전진을 앞으로 뛰어야 네. 야대지를 먹는데 그렇죠. 횡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을 보이네요. 네. 갭이 생기면 바로 들어가서 맞습니다. 야대지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뭐 럭비하고 미식축구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럭비를 오랫동안 했던 선수가 미식축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팀에 있었던 선수도 럭비를 했다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외대, 서울 외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상당히 좀 재밌는 그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어요. 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볼을 드랍을 하고 상당히 좀 반듯하게 그 길게 차는 스타일이었는데, 예, 럭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블로킹 이런 개념이 이제 없다 보니까, 예, 상당히 편하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었고요. 러닝백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공을 완전히 확보하고 옆에서 끼고 뛰는 것도 있었지만, 조금만 오픈 공간 되면은 꼭 그 쿼터백이 저 러닝백처럼 뛰듯이, 예, 예, 한 손으로 들고 뛰는 그런, 아, 예, 경우도 가끔 봤었어요. 그래서 볼 시큐리티가, 예, 조금 개념이 좀 달랐죠. 예. 예, 지금 아, 색 당했어요. 네, 백필드에서 거의 한 마이너스 한 5, 6야드 정도 지금 예, 뒤로 됐고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연세대 오라인들이 서울대 D라인들을 잘 커버를 하질 못하네요. 네네네. 자, 지금 22대 7로 지금 뒤진 연대의 경우, 아, 지금 다시 서드다운이고요. 한 12, 3야드 정도 남았어요. 남았고. 지금 조금씩 연대 선수들 몸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교체 선수들도 약간씩 지금 절뚝거리는 부분도 보이고. 예, 교체 선수들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샷건이고요. 자, 리시버 4명. 자, 오른쪽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리드 블락. 좋습니다. 아, 다시 피차 됐고요. 아, 지금 안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 네. 한 2야드밖에 전진하지 못했어요. 네, 많은 야드수를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챌린지 볼 결승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끝나고 나면은 타이거 볼 결승이, 네, 있습니다. 동의대와 부산대, 부산대와 동의대 타이거 볼이 있고요. 예정돼 있죠. 그렇죠. 내일은 또 포천에서 광개토 볼, 예, 삼성 부도스톰과, 예, 바이킹스의 결승전이 있겠습니다. 예, 좋은 경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자, 지금 연대는 안타깝게도 지금 번트를 또 차야 되죠. 맞습니다. 지금 투 이터너들 지금 서울대 지금 한 30야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번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섰어요. 바로 잡았습니다. 아, 예. 오른쪽으로 지금 뛰고 있고요. 5야드, 잡아야... 10야드. 아, 아, 네. 근데 서울대도 지금 필드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 계속 지금, 네, 뭐 자기 진영 40야드 안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4쿼터 현재 남은 시간 10분 29초입니다. 자, 4쿼터 10분 29초, 10분 29초에 현재 지금 서울대가 22대 7로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좀 반전의 찬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연대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잘 진행됐던 패스가 긴 패스 하나 나왔던 걸로 아마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쿼터가, 예, 좀 뛰었던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35번 맥스 선수의 파워플레이가 좀, 네,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 막혔어요, 사실은. 쿼터백 선수가 아까 김패스를 성공하나서 중심에 붙어서 패스를 던지다가, 그렇죠, 인터셉트를 당하면서, 맞습니다, 그 뒤로 패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5 리시버로 지금 뒷백이 없어요. 근데 쿼터가 들고 뜁니다. 좋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뛰 빠져 있고요. 자, 좋습니다. 오,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 네. 태클 안 당했어요. 예. 좋습니다. 오, 다시 한번. 오, 대단합니다. 지금 서울대가 작전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 지금 태클이 한 너댓 번을, 네, 미스태클 했고, 지금 연대 선수 지금 23번 아, 지금 앉아 있고요. 누워 있습니다. 또 다쳤네요. 네. 네. 타임아웃입니다. 서울대가, 네, 저런 스타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 5 리시버면 뭐 상식적으로는, 예, 패스, 네, 작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입장에서는 이제 딥으로 많이 신경을 가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실제로 서울대 패스가 좋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아마 뒤에 보실 선수 아까 다쳤던 선수 같은데, 네, 지금 계속 부상 있는 상태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선수 뎁스가 얇으면은, 네, 이게 이건 이제 결승전이긴 하지만, 네, 시즌 전체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네, 정말 사람이 많은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선수가 많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그 미식축구 주제로 한 영화 프로그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좀, 예, 오래된 영화인데, 예, 거기 이제 선수가 이제 다치니까 이제 코치가 와서 묻는 거죠. 예. 예, 영어로 허트 했느냐 아니면 인졸드 했느냐 이 말이죠. 야, 그게 무슨 차이점이냐, 예, 물었더니, 예, 지금 당장 뛸 수 있으면 너는, 아, 지금 다친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부상 당한 거야.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지금 뛰더라는, 예, 아픈 것과 다친 것, 그렇죠. 예. 아, 좋습니다. 지금 왼쪽에 패스. 오, 볼 좋습니다. 아, 지금 리시버가 너무 루트를, 네, 제대로 뛰지 않은 건지 그런가요? 네. 예, 볼이 기른 건지. 그러게요. 4쿼터 현재 남은 시간 10분 5초입니다. 자, 4쿼터 지금 10분 05초 남은 상황에서 서울대 지금 22대 7로 이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포지션에서 지금 연대를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차기 진행 한 45야드에서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저 김수동님과 최정님님 예, 같이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김수동님 서울대 5번 졸업 후에 남중수 선수처럼 몸무게 안 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최정님님 예, 서울대 수비 레프트 아울라이센베그 브리츠는 빠른 판단 좋아 보이는데 아웃갭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서울대학교 타임아웃. 지금 저 서울대 벤치 쪽에 지금 형광색 후드 입으신 분이 네. 남중수 선배님인데 네, 그렇죠. 지금 바이킹스 주장이죠. 맞습니다. 선역 네. 시절에 쿼터백이었다고. 지금은 예. 바이킹스에서 오펜스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수 선수는 제가 저 감독 때 예. 서울대 쿼터로 제가 아, 예. 전 듣기만 했는데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 전 사기 캐릭터라고 그랬어요. 저 덩치에 무슨 쿼터냐고. 근데 아, 그때도 더 덩치가 저랬나요? 아 예, 저보다 약간 배는 들어갔지만 예. 저 덩치였어요. 뭐 근육도 좋았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쿼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인가 다음 다음에 다시 라인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이틴도 했나요? 어쨌든 간에 예, 정말 예. 굉장한 선수. 그렇습니다. 예. 미축구에서는 사기 캐릭터죠. 저런 선수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아, 예, 지금 카메라맨이 지금 누구 잡고 계신가요? 지금 남중수 선수 잡고. 아, 그런가요? 아, 예. 지금 좋습니다. 자, 세컨 앤 텐이고요. 아까 패스 실패로 두 번째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 두 번째 타임아웃을 불렀죠. 22대 7로 지금 리더하고 있는 서울대입니다. 아, 예, 김수도님. 남중수님 많이 먹는다는 말씀이시고요. 아, 좋습니다. 지금, 어, 아, 연대 조현석입니다. 네, 예. 되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아, 예, 이민주 해설님. 이민주 해설님과 많이 먹는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금 미식축구 지금 중계가 지금 먹방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예 선수를 한 분씩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은 댓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선수들 뭐 먹는 거 뭐 정평나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